먼저 이혜원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부산 출생이십니다. 이 부산이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서면에서 났습니다. 서면이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서면에서 다녔는데. 아, 그러셨구나. 서면에서 네. 웬만한 애들 저 안 때린 애들이 없어요. 철학에서부터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 영국 레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노현님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예, 예, 뭐 양재와 음주. 예. 예. 지금 똑같이 음주. 예. 그 우리 저 의원님 시댁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 아하. 집안이다. 예, 네, 그렇죠. 그럼 정치 이모부터 뭐 금수저였습니까? 아이고 금수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솔직히 내용을 들여보면 흑수저는 흑수저예요. 왜요?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이제 현역이시던 시절에 돌아가시고 보궐이 그 자리 네, 후임을 네. 뽑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아. 지구당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저한테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정치는 당신이 잘한다 그랬다, 당신이 할 거라 그랬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더 나아. 유명한이랍니다. 며느리가 더 나아. 아, 정치에는. 네. 네. 근데 뭐 아마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 아버님 선거 때 아, 가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우리 남편은 아예 정치 관심 없다고 남편과 그 형제들은 아하. 아예 선거 때 오지도 않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야 본인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그렇게 제가 막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막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네, 며느리는 이제 가서 하는 네. 뭐 일을 해야죠. 아.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뭐 화장실 청소, 전화 받기, 커피 타기, 뭐 현수막 떨어지면 네네네. 붙이기 어이구. 이런 거를 했더니 예, 예. 그걸 아마 얘가 밑바닥부터 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신청은 이렇게 압박을 받고 내몰려서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공천 신청하느라고 제가 사직을 했어요. 사표를 내고 와서 입당 원서를 쓰고 공천 신청했는데 나흘 만에 서류 면접에 야. 서류 심사에서 잘렸으니까. 오. 근데 서류 심사에서 잘린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가족은 자격 박탈이래요. 아. 그리고 제가 실업자가 됐으니 네. 이게 뭐 금수저라고 볼 순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셋째를 가졌는데요. 네네. 근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아, 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성 뽑지 말랬잖아. 여자는 아, 저런데니까 걸핏하면 출산휴가 쓰고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하도 많이 들어서 네네. 제가 도저히 거기다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네네. 직장마다 정기 산행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직장도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제 도봉산 가는 날이었는데 이 만삭인 상태에서 이야. 주차장에서 이제 산통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등산복을 입고 등산백을 메고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오니까 간호원들이 저를 뭘로 봤겠어. 거의 뭐 사람이 아닌 그렇죠. 걸로 쳐다보고 숙덕거리고 결국 그날 이제 출산이 끝나고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산행을 안 가게 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등산을 안 했다고 그건 저기 근무일이니까. 아, 그래서 하여튼 네. 무단 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출산을 했다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기대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댕겼어 네. 너무 힘들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뭐야 출산휴가 쓰는 거야 하고 이제 짜증을 내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정말 어이, 뭐, 무단 출산했다고 구박하는 그런 네. 무단 출산했다고 네. 이런 세상 바꿔야 된다. 굉장히 그게 강해서 아, 예, 예.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여성단체 활동을 제발로 찾아가서 이제 같이 하게 돼요. 아, 이 길이구나. 그리고 정치로 가자. 예. 근데 뭐 똑딱 떨어졌죠. 저. 그래서 그때부터 네네. 공천은 저하고 진짜 인연이 없는지 저는 공천을 네 번 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죽다 살아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명박 후보가 직접 관련된 권력형 비리 때문인가 하는 분노에 찬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현역 의원 한 사람만 신청한 단수 후보 서병수, 이혜훈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아홉 곳으로 60%에 이른 후보.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됐습니다. 서울 서초갑에 나란히 도전장을 내민 이혜훈, 조윤선 후보.
특히나 2016년에 치러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바로 본선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본선 결승이었어 사실. 아~ 네. 결승이었는데 그 치열한 뭐 현역 대통령이 직접 미는 사람과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역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린 외면한 그 처지에서 붙었는데 면접장에서 멀찌감치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앉은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안 앉을게요. 선은 위치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갑니다. 하나다 서로서 가자. 하나다 서로서. 이해훈 전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겼습니다. 이해훈 후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이걸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고생은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되시고도 워킹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초선이었을 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네네. 선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 그때도 뭐 선거하느라고 우리 막내를 제가 입학식에 못 데리고 가고 동네 아주머니가 데려왔는데 네. 그 아주머니가 애를 놓치는 바람에 애 잃어버려가지고 한밤중에 찾았죠.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여성 의원들끼리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우리 네. 정의당에 저랑 같은 상임위를 한 적이 있어서 초선 때 예, 예. 그때만 해도 네. 저도 심상정 의원님도 다 애가 비슷하게 이제 초등학생인 오, 그런 같은 또래 예, 또래였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막 상임위를 시작해서 헐레벌떡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는데 심상정 의원님 지나가는데 네.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냄새가 나서 제가 순간 오늘 운동회 있어요? 김밥 샀지요? 이랬더니 네. 근데 심상정 의원님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제가 그날 아침에 운동회 때문에 김밥을 싸고 신상정 의원이 얼마 전에 19호 방지법 네, 네. 너무 공감해요. 정의당이 당원으로 제출한 건데 네네네. 육아와 그다음에 돌봄은 그 부부의 공동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네. 개인들에게 그 부부지간에게만 맡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이를 공동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에는 여성이 다 전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능력을 갖다가 사장시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 얻는 대신에 한 생명이 사실은 폐기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게 출산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육아라면 누가 애를 갖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시급히 필요한 거죠. 슈퍼우먼 방지법. 네. 네. 정의당이었습니다. 아이, 공익 광고 때문에 죽겠어요. 공익 광고 금지법을 네, 좀 만들어야 그래요. 되겠어요. 네. 말씀하시고 네.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입니다. 제가 네. 뭐 대학 같은 데 강연 가게 되면은 그 남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텐데. 네네. 결혼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것 중에 필수적인 것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다. 아. 요리를 배우라. 아, 그래서 요리를 배우라. 그거 제 조리사 자격증을 갖다가 네. 몇 개라도 따라.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요리 저, 잘하세요. 어떤 요리? 아, 좀 최근에 한 요리로는 뭐 중국 광동식 생선 요리. 7.5. 예, 제가 낚시로 잡은 우럭을 이렇게 쪄가지고 예, 예. 좋은 간장 베이스에다가 뭐 포도씨 기름 예, 예. 어, 이렇게 하는 광동식 생선 요리 아주 맑은 요리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파스타를 섭렵해가지고 파스타. 예, 제가 되게 봉골레와 알리오 올리오 좋은 재료 다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기 하나도 뭐 나는 뭐 좋아서 아니, 하는 거죠. 아니 이경기 씨도 요리 좀 하세요? 저도 다 아, 해요. 해요? 예. 예. 뭐 저 지리 매운탕 같은 것도 하고. 어머 그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고난도를 예. 하시네요. 예. 뭐 저 그럼 여성들도 진짜 어려운 건데. 저희 저랑 초등학교는 저랑 초등학교는 필수적으로 예. 요리를 예. 했어요. 예. 저희 초등학교 때 예. 요리를 했어요. 거의 작업자족을 가르치는 태백산전기. 정말 예. 어마어마한 학교네요. 이번 대선 때는 이제 그 정의당, 바른정당 서로 호감을 좀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사귀는 당이 아니냐. 그래서 노 의원님이 TV 토론 중에서 예 의원님에게 또 뭐 고백을 하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예, 제가 예. 뭐 어느 TV 토론에서 예, 예.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예, 예. 대단한 비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관계리에. 저는 저도 그걸
하는데 왜 저는 보도가 안 될까요?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성향이 다른데도 뭐 인간관계에서는 뭐 이렇게 아유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없죠. 예. 그리고 또 생각이 이제 노선이 좀 다른 네, 건 있지만 네. 오히려 그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되셨군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음도 잘 맞는지 제가 이 이심전심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거는 못 들었는데. 아주, 아주 쉬운 퀴즈예요. 네. 강호동 이경규 누굴 더 좋아하시나요? 이경규. 하나 둘 셋 넷. 아 됐다. 자 갑니다. 강호동 이경규 하나 둘 셋 이경규. 이거 좋으네요. 한번 더 해야겠다. 유재석 이경규 하나 둘 셋 이경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추가 질문할 것도 없고 그죠? 예.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치적인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자 이 사드가 임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하나 둘 셋. 잘한 못한 일. 아, 여기서 나눠줬어요. 네, 벌써 노선이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저는 사드는 이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네네. 수단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건데 네. 사드가 물론 뭐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드 말고 다른 특별히 더 좋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은 알래스카를 넘어서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쏘는데 네. 그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아, 저는 뭐 사드는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이제 개발되는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놓는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네네. 왜 갑자기 사드가 필요하냐 이거죠. 집에 갑자기 쥐가 막 생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쥐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모기약을 사봤어. 아, 쥐 잡는데 왜 모기약을 사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때문에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에서 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꼭 코너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저기 ICBM은 북한이 네.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죠.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ICBM이 필요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제가 붙어 있으니까 뭐 그건 아니라고. 미국을 묶어놔야 우리를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예. 아시면 한 방으로 미국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예. 와, 이거 끝이 없죠? 야, 끝이 없네요. 예. 역시 두 분은 다른 정당입니다. 예. 처음에 같은 정당인 줄 알았는데. 예. 야, 이거 딱 이게 나오니까 벌써 딱 잘랐으네요. 예. 야, 피도 눈물도 좀 갈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해훈 의원님, 심상전 의원님, 예. 두 분을 이름을 대면, 예. 어느 분이 더 좋다. 그럼 선택이 되죠. 노회찬에겐 이해훈 심상정 하나 둘 셋. 예. 지금 정신 들렀지 마시고. 다른 거 아니시고. 예. 저를 쳐다보세요. 예. 지금 태백산지교는 지금. 하나 둘 셋. 김지선. 예. 누굽니까? 야, 제가 안. 이게 노회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이거. 누구하고 노후를 보낼 거냐는 예. 얘기로 알아듣고. 예.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예.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잘했지? 야, 정말. 예. 기운 등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저 예은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님 두 분을 놓고 남편 안 됩니다. 제가 딱 막아놨어요. 예. 남편 안 됩니다. 이해훈에게 노회찬 유승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승민. 야. 이게
역시 정시이십니다. 이 정시하시는 분들은 네. 빠져나가는 데는 기재들입니다. 기재. 이거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지? 띠가 미꾸라지 띠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